간밤 뉴욕 증시는 내구재 수조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난주에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하락의 폭은 1% 안쪽으로 그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서령영 부장님.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령영 부장 계십니까? 네,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뉴욕 증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 내구재 수주가 견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0.2%, S&P지수는 0.3%, 그리고 나스닥지수는 0.72%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 연결합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펀더멘탈 대비 주가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분기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1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6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약 30%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P3 3D 낸드 투자와 P2의 엑스트라 DRAM 투자 효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베베레치 역시 또한 국내 반도체 양사로 성공적으로 런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P3 낸드 투자 수혜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DRAM과 파운드리에 대한 수혜가 4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베리치에 대한 국산화 성공이 되고 있고 PR 스트립 또한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이 70%까지 올라갔다는 점 또한 특히 인상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영업이익률의 개선 속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땐 PER 기준 약 6배 수준으로밖에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했던 주가의 괴리율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접근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에서 38,500원,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PSK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 연속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어제까지 반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들이 다시금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간 지난주에 벌어졌던 이육도를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단기 매물들이 나온다라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쪽들로 계속해서 수급들은 쏠릴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2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최근 주가 이격도가 벌어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